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제라늄을 키우는 이유입니다. 이 작은 식물이 제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해보실래요? You are watching my house Korea now. 제라늄은 제게 있어 단순한 식물을 넘어서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. 아파트에 살던 시절 햇볕 좋은 베란다의 작은 공간은 제라늄으로 가득 찼었죠. 그때 그 시절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는 제라늄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. 왜냐하면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아 제라늄을 돌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. 그러던 어느 겨울 친정집에 갔더니 아파트의 베란다에서는 어머니의 손길이 닿은 제라늄이 화려하게 꽃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.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그 꽃들은 찬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봄날을 꿈꾸게 했죠. 그런데 그 평화로운 광경이 어느 날 슬픔으로 물들어버렸습니다.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마음에 슬픔이 자리 잡으면서 사랑이 쏟아지던 제라늄들도 서서히 기운을 잃어갔습니다. 하나 둘 시들어가는 꽃잎들처럼 우리 가족의 웃음도 차츰 사라져갔습니다. 그 쓸쓸한 광경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. 죽어가는 제라늄들을 제 집으로 데려와 정성을 다해 돌보기로 한 것이죠. 물을 주고 영양분을 보충하며 저의 사랑을 담아 돌봤습니다. 그리고 기적처럼 제라늄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. 제라늄 번식에 대한 지식도 없었지만 삽목을 시도해 보았고 그 제라늄들은 다행히도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키워나갔습니다. 그렇게 점점 건강을 되찾은 제라늄들을 어머니와 지인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. 분양받은 이들의 기쁨도 컸겠지만 제 마음이 더 행복했습니다. 나눔을 통해 저는 삶의 따뜻함을 다시금 느끼게도 되었죠. 그 후로 저는 제라늄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. 인터넷의 혼란스러운 정보 속에서도 신문기사와 백과사전을 찾아 제라늄의 진실을 탐구했습니다.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제라늄 번식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. 물꽂이를 통해 저는 제라늄의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법을 배웠죠. 이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. 제라늄을 키우며 느낀 기쁨과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찾은 행복을 이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. 여러분도 제라늄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을 시작해보세요. 제라늄은 겨울에도 예쁘게 피어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희망의 상징과 같습니다. 이 작은 식물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위로와 즐거움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.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건강하고 행복한 제라늄 가꾸기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